짜장면. 다 드실 수 있어요. 네, 남으면 뭐. 네. 가본 짜장면 집 중에서 볶음밥 양이 진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여수에서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짜장면, 짜장면 먹으러 나왔습니다. 말리의 짜장여행 두둥. 지금 가는 곳은 제가 여수 현지인분께서 추천해주시는 짜장면집인데 여기 간짜장이랑 탕수육이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가자! 오늘은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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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짠, 여수에 위치한 홍포라는 중식집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바로 주문부터 할게요.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장님 주문해도 될까요? 저 짜장면 하나랑 고추짜장 하나랑 돌문어짬뽕 하나랑 그다음에 소고기 야채볶음밥 하나랑 미니 탕수육 하나 이렇게 주시겠어요? 다 드실 수 있어요. 네, 남으면 뭐. 네. 짠! 제가 홍포에서 주문한 짜장면, 미니탕수육, 고추짜장, 돌문어짬뽕, 그다음 소고기 볶음밥까지 불기 전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먹기 전에 먹튀 준비! 저 일단 기본 짜장면부터. 여기 근처에 학교도 있고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와, 대박이다. 전형적인 맛있는 짜장면 맛. 소스는 반만 부어줄게요. 짜장면 안에 메추리알도 있어. 돌문어 짬뽕을 주문하시면 이렇게 초장에 찍어 먹으라고 초장도 주십니다. 허, 돌문어. 여수에서 유명한 건 다 먹네요, 결국. 초장에 이렇게 찍어서. 짜장면. 와. 와, 뭐. 가본 짜장면 집 중에서 볶음밥 양이 진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잘게 다진 소고기가 들어간 불에 바짝 볶은 볶음밥. 짬뽕.
아니, 고추 짜장은 진짜 신기하다. 고추도 살짝 볶은 것 같아요. 살아있어. 와, 양 엄청 푸짐하다. 와, 오랜만에 짜면 여수에서 먹으니까 좀 색다르네요. 너무 알려니. 와, 밥. 돌문어 한 입만. 아, 짬뽕도 어느 순간 다 먹어버렸네.
여기 올라간 계란 활용해서. 이거 볶음밥에다가 이렇게. 와, 이렇게, 이렇게. 밥을 지금 제가 한 그릇 양 정도 먹었는데 아직 두 그릇이 더 남아있어요. 진짜로 남은 고추짜장 소스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사실 이거 먹고 더 먹으려고 그랬는데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양파도 이렇게 올려서. 짠. 볶음밥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짬뽕 국물에 조금. 볶음밥 마지막 한 입만.
진짜 마지막 한 입만. 와, 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여수 현지인분께서 추천해주신 홍포라는 중국집에 와서 진짜 약 3인분 정도 되는 볶음밥까지 너무너무 야무지게 잘 먹었습니다. 이거 먹고서 조금 더 시킬까? 볶음밥을 하나 더 추가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더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뿅.